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프라이빗 에쿼티의 정호연 이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뭐 현대차, 기아, 네이버 등의 실적을 발표를 하는데 오늘 우리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미국은 지난주 금융주를 시작으로 주요 기업들이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고요. S&P 500 기업 중 8%가 실적 발표를 했고 이 중 85%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지금 기록을 했습니다. 다만 이익 수용치가 상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주의 차익 실현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요. 금일은 골드만삭스,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대부분의 금융주가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코카콜라, 버라이즌, 존슨앤존스도 모두 예상치를 상회한 양호한 실적을 보여주었고요. 유가 상승과 함께 에너지 섹터도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유효하고요. 현재 3분기까지도 유효하다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투자 심리를 확인할 수 있는 공포지수인 빅스는 전일에 이어 추가 하락하며 안정화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유로존 투자 심리 역시 개선되는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한국, 금일 한국 투자 심리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고요. 미국 국채 금리는 성장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며 1.29%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빅스 외환시장 변동성, 금리 변동성, 금은 비율, 신용 스프레드를 통해서 시장의 전반적인 투자 심리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글로벌 투자 심리는 극단적 위험 회피 구간에서 지수 상승에도 불구하고 아직 소폭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리스크 관리 필요성과 동시에 위험 자산 선호 구간에 진입할 때까지 변동성 축소로가 함께 추가 개선 여력,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미 증시의 강한 반등에도 확인 가능하듯이 증시 대기 자금은 여전히 풍부한 상황입니다. 지난번 이제 페드 역내포 잔고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초과 유동성은 역대 2위로 유동성이 아주 풍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여전히 개인 투자자 자금이 68조로 풍부한 상황이나 연기금의 지속적 매도와 달러 인덱스 상승 추세 그리고 원화 약세가 맞물리며 외국인 수급 복귀에 부담으로 작용하며 추가 상승을 좀 저해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행히 금일 달러 인덱스는 금일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수출 지표 우수세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확진자 수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미국 투자 심리 개선의 영향을 받지 못한 채 외국인 선물 매도세, 연기금 등 기관의 매도로 하락 전환하며 전일은 정강 휴약의 흐름을 보였는데요. 한국 역시 변동성 위험 수준은 그다지 높지 않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코로나 확진자 추이가 투자 심리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전일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하락 등 대형주 악재도 지수에 부담을 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금일은 SK하이닉스 주가 흐름과 연동된 마이크론 테크의 상승, 즉 필라델피아 반도체 수가 3% 이상 큰 폭으로 상승했기에 지수 기여도가 높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섹터 등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전일 수출 호조세에도 주가가 반응하지 않은 모습이었지만 한국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실적 개선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추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커 보입니다. 다만 지수 측면에서 외국인 수급 복귀까지는 강한 상승 흐름이 일어나기 좀 힘들어 보이고요. 피로감 누적 등으로 지금 일정 수준에서의 등락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정적 부분은 반등이 미미한 MSCI 신흥국 선물 지수에도 확인 가능하듯이 선진국 대비 신흥국의 백신 접종률 차이로 인해 신흥국 쪽으로의 패시브 자금 유입이 아직 좀 약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반도체 장비 업체인 ASML, 제약업체 노바티스에서 확인 가능하듯이 미국, 유럽은 양호한 실적에 반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금번 급락을 검전한 조정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어닝의 지속성이 가능한 회사로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임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도체 부족의 생산 차질로 매출 전망을 하향했지만 바이든 팀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의견을 보였는데요. 반도체 공급 진전 확인을 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자동차 업체들의 향후 개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좀 낙폭이 컸던 경제 재개 관련주는 관심이 여전히 필요하고요. 경제 우조의 변화의 중심이 있는 친환경 정책 모멘텀 관련주도 아직 유효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우현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